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 수업의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기계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AutoCAD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면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셨거나 혹은 이 시험을 준비하시고자 했던 분들은 3D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학원이나 여타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3D 프로그램은 솔리드웍스, 뭐 카티아, 인벤터, 뭐 유지 프로이,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2D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버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버전은 뭐 요즘 오토데스크사에 들어가 보면 학생용으로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CAD 프로그램이 2017 버전부터 2020 버전까지 4개의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물론 뭐 여러분 뭐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기존에 그보다 더 낮은 버전의 CA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3D 프로그램은 제가 이렇게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 프로그램과 솔리드웍스, 카티아, 유지, 뭐 NX, 프로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해 놨는데요.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벤터라는 거를 여러분이 계속 알아보시다 보면 인벤터가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인벤터는 오토캐드와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학생용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CAD와 마찬가지로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은 오토캐드와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준비 과정이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실제 뭐 어떤 내용이 시험의 문제 내용으로 나오느냐? 자, Qnet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오른쪽 아래쪽으로 자료실 보이시죠? 자, 이 자료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 여기 공개 문제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개 문제 탭을 클릭을 해서 자,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자, 검색 안에서 기계 제도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공개 문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PDF가 있죠? 자, 얘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면 이와 같은 파일이 다운이 받아질 거고요. 자, 그럼 이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험 시간은 여기 5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요구 사항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자, 요구 사항에서 가. 자, 가가 부품도 2D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자, 1번에 주어진 문제의 조립 도면에 표시된 부품 번호의 부품도를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2 용지에 척선을 1대1로 투상법은 제 생각대로 제도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나에도, 자, 나는 이제 렌더링 등각 투상도 3D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마찬가지 1번에 보시면, 자, 주어진 문제의 조립 도면에 표시된 부품 번호의 부품을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두 군데를 이렇게 굳이 빨간색 밑줄을 쳐가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자, 여기 주어진 문제의 조립 도면에 표시된이라고 되어 있죠. 자, 3차원 3D 제도도 주어진 문제의 조립 도면에 표시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즉, 조립 도면이, 자, 문제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부품 번호의 부품도를, 자, 표시된 부품 번호. 자, 밑에도 표시된 부품 번호. 자, 조립 도면에, 자, 표시된 부품 번호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요구사항, 이 글씨만 보면, 자, 여러분이, 뭐, 표면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 정확하게 이게 뭔지, 자,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자, 아래쪽에 좀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까 싶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자,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나와야 할 법한, 예, 페이지에, 자, 도면 생략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가, 자, 이 부분은, 자, 공개 시 변별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이상은, 예, 다음 페이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개 문제라고 주어져 있는, 자, 이 PDF 문서에는, 자, 직접적으로,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어진 문제의 조립 도면이라는 게 보여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조립 도면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각 부품에 자, 이렇게 품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제 아까 가로 안에 뭐 다섯 개의 번호가 들어있는 게,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게 보이셨는데, 자, 이 중에서 뭐 1번, 뭐 2번, 자, 4번, 5번, 뭐 7번. 뭐 이렇게 그려라 라고 지시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번에서 7번까지를 다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많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섯 개, 뭐, 평균적으로는 한네 개의 부품 정도를, 자, 2D 부품 도면으로 그리라고 나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세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3D 모델링 형상화하는 것도, 자, 2D에서는 뭐 4개 내지 5개를 그리라고 해도 3D 모델링 하는 거는 뭐 3개 또는 4개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어지는 문제의 조립 도면이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얘네를 이제 이렇게 품번이 붙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 부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자, 먼저 이 조립도를 보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을 그리라고 했으면 그 각각의 부분들을 자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KS 기계제도 규격집을 같이 보시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KS 기계제도 규격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KS 기계제도 규격집 또한 QNET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KS 기계제도 규격집은 QNET에 자, 위에 통합 검색에서 KS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자, 아래쪽에 공지 기타 사항으로 자, 이렇게 글이 두 개가 나오고, 자,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자, 들어가 보면 자, PDF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자, 여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을 볼때 자를 가지고 조립도의 각 부품의 이 크기를 사이즈를 측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KS 기계제도 규격집을 보면서 그 부품에 해당되는 내용대로 요구하는 내용을 찾아서 제도를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규격집도 이와 같이 이미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규격집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뭐 나사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뭐 구멍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각각의 부품, 뭐 통행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저와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규격집을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규격집을 보는 방법을 아셔야 자, 여러분이 정확한 제도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어서 제가 조립도를 보면서 자로 측정을 하고 규격집을 보고 그렇게 제도를 해야 된다, 드로잉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장에 갈때 수험편을 꼭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자로 측정을 한다고 했었죠. 이 자는 일반적인 자 아무거나 막 가져가지 마시고, 자, 가급적이면 한 20에서 30cm에 해당하는 쇠로 된 자, 를 하나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샤프, 뭐 아니면 이 가는 연필이라든가, 이 무르지 않은 단단한 그런 연필이라든가 샤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은 샤프를 많이 쓰니까. 자, 그렇게 샤프까지 준비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험표와 자, 20에서 30cm에 해당하는 쇠로 된 자, 그리고 샤프.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꼭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KS 기계제도 규격을 보고, 제도를 한 도면이, 자, 2D 도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D 도면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계속 이어서 자 이렇게 3D 도면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와 같은 2D 도면을 그리는 데에는 최대 3시간 정도를 사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3D 도면을 완성하는 데에는 최대 2시간 정도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2018년부터 이 개정된 내용에는 이 3D 도면 얘를 작성할 때 각 부품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비고란에 입력을 하도록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비고란에 이렇게 질량을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출제 기준을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실기 내용의 출제 기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공학적 검증하기가 있죠. 자, 그래서 구성품의 질량, 응력, 변이량 등을 CAD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검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통은 이제 질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고 그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모델링한 파일에서 질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 배우실 겁니다. 아무튼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2D와 3D 도면을 완성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력은 시험 시간 5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D 도면과 3D 도면을 완성해서 저장하는 것까지가 5시간 안에 완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출력은 그 이후에 출력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2D 도면은 이제 감독관이 USB를 수험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USB에 본인이 작업한 2D CAD 파일과 3D 인벤터 파일들을 USB로 옮기시면 되고요. 복사를 해서 옮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3D 도면을 USB로 옮길 때 이 3D 도면은 인벤터 파일이 이 3D 도면에 해당하는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부품 각각의 부품이 파일 하나하나씩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도면 같으면 모델링한 이 다섯 개의 파일과 이 도면화한 이 파일과 총 여섯 개의 파일을 동일한 폴더에 옮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D 제도한 CAD 파일까지 그렇게 7개의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겠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CAD 파일과 인벤터 파일을 직접적으로 가져가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7개의 파일을 저장해서 USB에 담아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가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쇄를 할 때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앞서 보신 CAD 파일이든 혹은 이렇게 3D 모델링 인벤터 파일이든 각각의 해당 프로그램에서 PDF 파일로 변환을 하셔서 그 변환한 PDF 파일을 USB로 옮겨서
출력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CAD에서도 바로 PDF 파일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인벤터에서도 이 3D 도면을 PDF 파일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USB로 옮겨서 출력을 하는데 출력은 A3 용지 크기에 해야 되므로 인쇄 설정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파일을 USB로 옮겨서 출력을 해서 두 장의 도면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시험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보통은 인쇄를 할 때 웬만하면 다 인쇄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자,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본인이 출력 전에 프린터 설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혹 옆에서 감독 간이 막 재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말에 막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 할 일에 집중해서 출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지금 감독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자, 본인이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략적으로 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시험 보는 방법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니 자, 좀 만만치가 않죠. 자, 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은 일반적인 다른 기능사 시험보다 다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게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자,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자, 본인이 충분히 이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습득을 잘 하시고 연습을 충실히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자, 수강생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 스타일에 딱 맞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 작업의 내용과 프로세스를 본인의 손과 두뇌에 시스템화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차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학습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의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